주에 70시간 이상 일을 하고 최저임금 수준인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화물차 기사를 지금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깐깐해서 남주자.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을 해왔는데 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만약에 불거진다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충격을 줄 수 있는데 오늘 얘기의 시작은 여기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선소입니다. 요새 조금 괜찮아졌어요. 예, 수주가 좀 많이 들어오고 일감이 늘면서 사람도 좀 많이 뽑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소에서 최근에 몇 장의 사진이 나와서 약간 논란이 됐어요. 이 사진 한번 보시죠. 협력사 인력 모집을 모아봤습니다. 모아본 건데 대부분 보면 직종이 뭐 용접 이런 게 많아요. 용접이라는 거 지금 바로 배워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굉장히 숙련이 된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이고 특히 배에서 용접하는 거는 높이 올라가기도 하고 좁은 데 가기도 하고 구부러진 데 가기도 하고 아주 뭐 다양한 각종 장소에서 상당히 고난이도의 일을 해야 되는 그리고 또 위험할 수 있는 이 사진이 왜 논란 혹은 화제가 됐냐면 돈이에요. 이 일을 하는데 얼마를 주느냐. 9,620원 있고요. 만 원입니다. 대부분. 최저임금을 주고 있어요. 이 일을 하는데. 이게 논란이 된 거죠. 저런 일을 하는데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그런데 이 지역에, 그러니까 조선업에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미 진행이 됐던 예,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게 저희한테 전에 제보를 해주셨던 분의 연봉 명세서입니다. 2021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내내 재작년에 일한 연봉인데 연봉이 세전 3,430만원, 월에 한 280만원 세전. 세후로 하면 훨씬 더 내려가겠죠. 이걸 받은 사람은 44살 가장입니다. 44살 대한민국의 가장이 연봉 3,400만원을 받고 과연 가족을 꾸릴 수 있느냐 유지할 수 있느냐 하소연을 저희한테 보내왔던 거예요. 최근에 또 이제 나아졌느냐 그러면 이게 나아졌느냐 이건 다른 분입니다. 2023년 6월 5년차 조선소 직원입니다. 5년차 직원이니까 30대 초반 뭐 중반 정도 되겠죠. 370이고요 다 빼고 나면 330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까 그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낫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여기서 그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4일을 일했습니다. 일단 그죠? 기본 시간은 200시간을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연장 근로를 61.5시간을 하고 추일 근로를 72시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하면 330시간, 주에 70시간 이상 일을 하고 이 돈을 받은 거예요. 역시 최저임금 수준인 겁니다. 연장 근로, 야근, 뭐 휴일 근무 하지 않고서는 이 정도 금액을 받을 수가 없는 게 현재 대한민국 조선업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조선업이라는 게 사이클이 워낙 큽니다. 잘 될 땐 되게 잘 되고 안 될 땐 잘 안 돼요. 그래서 한 15년 전부터 어떤 상황이냐면 정규직을 뽑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어떡하냐 회사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잘 될 때는 주로 비정규직을 뽑아서 배를 만들고 정리를 하고 이런 수순으로 갑니다. 이런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조선업계가 이제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구인난이 심각하다, 발동동 정부가 이런 걸 준다. 근데 이거는 모두 조선 회사 입장에서의 얘기입니다. 임금 차이가 좀 많이 컸죠. 한 15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안 돌아가죠.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방금 전에 제가 명세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 돈 받고 가서 일하라고 하면 과연 일을 하겠느냐. 조선 업계가 있는 지역에 제가 카페에 들어가서 한번 글을 따와봤어요.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이분은 조선소를 나온 분이에요. 보니까 지금 육상에 가서 자기가 육상에 가서 이제 용접을 하고 있는데 야근 안 하고 세후 500 받는다. 내가 거기를 왜 돌아가겠냐. 두 번 다시 안 간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 책이 굉장히 좀 잘 분석을 해놨어요. 한 5년 전쯤에 부산에 있는 사회학과 교수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그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많은 남성들이 조선소에 가서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거기 들어갔던 거예요. 주 70시간 80시간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바깥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까 보신 대로 500을 받을 수 있는 내 기술을 갖고 있지만 회사 집 하다 보니까 내가 거길 빠져나와서 과연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생각을 할 여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제시의 남성 연령대별 인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색이 15년 전, 2008년 6월이에요. 30대가 제일 많습니다. 30대가 중심이 돼서 15년 전만 해도 건강하다고 할 만한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노란색이 2023년 6월, 지난달입니다. 특히 20대가 쭉 빠진 걸 보실 수가 있죠. 더 이상 20대가 들어오지 않고 30대도 쭉 빠져 있습니다. 요 빨간 그래프가 그대로 오른쪽으로 이동하셨다고 보면 돼요. 이때 30대였던 사람들이 그대로 나이를 먹고 지금 거제도에서 아까 그 돈을 받고 버티고 있다. 앞으로 10년 뒤에 2030년이 돼서 만약에 요게 한 클릭 더 이동해서 이런 모양이 됐다고 치죠. 이 뒤는 어떨 것이냐. 실제로 일을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세대가 과연 다시 들어와서 조선업 자체를 받쳐줄 수 있을 것이냐. 안 될 겁니다. 20, 30대가 이 빈 공간을 메꾸질 않을 거예요. 여기뿐이냐 이런 문제가. 이 부분도 사람들이 생각을 잘 안 하는데 바로 물류입니다. 화물차 부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수출하고 물건 왔다 갔다 하고 모든 게 다 화물차에 맡겨져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화물차 기사를 지금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집에 못 가요. 일단 워라벨 다 무너졌어요. 장거리 뛰어야 되고 가족도 못 보고 이런 데서 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는 사람이 없는 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문제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미국을 한번 볼게요. 가장 많은 연령대가 55살 이상입니다. 고령화가 돼 있죠. 45에서 55도 26. 한 절반 이상은 45살 이상의 고령화가 돼 있고요. 34살에서 그 이하. 그러니까 2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만 젊은 세대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고령화가 심해졌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우리는 어떨까요? 예. 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이거보다 상태가 나을지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는 30대 이하가 이게 작년 말 기준이에요. 합해서 5.4%입니다. 50대가 43.2%고요. 60대 이상도 27.3%입니다. 40대가 또 한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럼 생각을 해보죠. 10년만 지나도 이분들은 운전대를 놓을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뭐 건강이 됐든 뭐 아니면 나는 이제 가족을 챙기겠다고 하든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과연 그때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은 누가 할 것이며 쌀과 배추와 무와 먹을 건 누가 나를 것이며 물류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정부기관에서 조사를 한 결과예요. 시멘트를 한번 보시죠. 시멘트 기사들의 한번 상황을 보시면 2019년에 월에 375시간을 일했습니다. 주에 80시간대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받은 돈이 월에 200만 원입니다. 주 80시간이라고. 뭐 최저임금하고는 비교를 할 수도 없는 수준인 거죠. 안전운임제라고 제 작년 말부터 한참 논란이 됐던 건 관련해서 이제 안전운임제를 해가지고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제 70시간대로 들어왔습니다. 주 근무 시간은 70시간 들어왔고 두 배까지 불어났어요. 그러니까 안전운임제가 적용이 돼서 어느 정도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안전운임 적용하기 전 바로 직전하고 훨씬 10년 전에 운임이랑 했을 때 운임이 오히려 더 적어요. 안전운임제가 옳다 그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미 정치적인 문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자, 안전운임제가 그래서 이런 게 좀 과하다, 너무 많이 늘었다, 한꺼번에 좀 무리하다라고 주장해서 없애는 건 좋아요. 없애는 건 좋은데 없앴다고 할 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새로 일하겠다는 사람이 유입되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얘기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고 지금 너무 비싸니까 옛날 거로 받아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10년 뒤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화물차 기사들이 왜 저런 모양이 됐느냐. IMF가 컸어요. IMF 전까지는 대한민국 화물차 기사들은 직장인이었습니다. 화물은 대형 회사들이 보통 나누고 이 운전하는 사람들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IMF 때 큰 문제가 발생하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못 구하니까 정부가 화물차 가지고 오시는 분들 면허 드릴게요. 화물차 하세요. 라고 한 거예요. 뭐 다들 일자리가 급하니까. 그리고 그때는 화물차가 먹을 수 있는 좀 먹거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97년에요. 화물차가 17만 대가 있었어요. 대한민국에. 근데 5년 만에 2002년에
33만 대로 늘어납니다. 60대 이상의 이 사람들과 50대 대부분, 그 다음에 40대 한 일부분은 그때 이 업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0년 넘게 주 80시간, 70시간 일을 하면서 차 안에서 먹고 자면서 차 할부금 갚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차 밖에 과연 무슨 세상이 있는 건지. 예를 들면 작년에, 재작년에 뭐 배달, 택배. 왜 거기 안 가고? 거기 가면 똑같은, 훨씬 더 적은 비용과 훨씬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안 가세요? 거기를 갈 용기도 없고 정보도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화물차, 화물 운전칸에 갇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이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물류를 버텨오고 우리가 그나마 싼 값에 각종 물건을 받아볼 수 있었다면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를 하는 10년 뒤에 이 30대, 20대가 채워주지 않는 이 공간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누구도 얘기를 잘 하지를 않습니다. 아까 보셨던 이 노란색 그래프가 또 한 클릭 이동해서 이쪽으로 몰렸을 때, 그리고 여기가 텅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래프가 됐을 때 이걸 도대체 어떻게 메꿔서 대한민국의 그래도 5대 수출 산업 중에 하나라고 하는 조선업을 유지하거나 혹은 지탱할 수 있겠느냐? 외국인 데려온다, 뭐 이런 돈 더 주겠다, 약간 단기 처방적인 얘기는 하지만 월급을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거를 가르쳐서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의사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가르치기도 힘들고 지시사항도 힘들고 그 친구들도 사람이라서 깨거든요. 한 달, 두 달 있으면 힘들고 월급 잡고 그러면 도망간 애들도 많았어요. 구조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제 판단인데 우리가 너무 발전을 잘해서입니다. 잘해왔어요.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방식에 대해서, 방식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잘해왔잖아. 그렇게 해서 잘 됐는데 왜? 그럼 만약에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면 잘못된 건 사람이겠죠? 왜 이런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해? 우리 땐 했었어? 라는 방식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식의 하면 된다 정신을 강조하는 정도의 논리로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거죠. 과연 이 두 분야만 그럴 것이냐, 대한민국 사회에서. 곳곳에서 이런 일이 10년 안에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심도 깊게 함께 사는 차원에서라도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세대가 끝이 아니잖아요.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도 있어야 되고 더 발전을 해야 되고 중진국의 함정을 뛰어넘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뭔가 완벽하게 탈바꿈을 하는 방식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더 사회적인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요. 깐깐에서 남주자 깐깐남은 오늘 편까지만 제가 서울에서 녹화를 하게 됩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아마 뉴욕에서 인사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뉴욕 특파원으로 나가게 됐는데 뉴욕 나갑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고민들을 좀 가지고 한 발 떨어져서 나라 바깥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느냐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고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작진이 저에게 이런 걸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들고 이제 뉴욕에 가서 조금 더 깐깐하게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우리가 살아갈 길, 나아갈 길을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깐깐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뉴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에 지식을 담다 스프, 저 주시은이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SBS의 지식 구독 플랫폼 스브스 프리미엄. 여러분의 하루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